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모던 플레이어들이 레스폴 커스텀 모델을 바라는 모든 부분이 적용되며 현대적으로 재구성된 레스폴 커스텀 XS 모델은 컨투어 바디와 코일탭 험버커 픽업, 플로이드 로즈 트레몰로와 락킹 너트 등 현대적인 요소를 갖춘 레스폴 모델로서 기존 레스폴 모델이 가지고 있던 태생적인 한계를 넘어 다양한 장르에서 그 위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두 대의 레스폴 커스텀 XS 모델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보겠다. 이렇게 두 대고요. 네. 은총 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에피폰, 알렉스 라이프슨 레스폴 커스텀 XS.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깁슨 커스텀샵 레스폴 XS 커스텀 위드 에보니 핑거보드 글로스. 네. 모델입니다. 이렇게 두 대를 가지고 은총 씨가 네. 사운드를 들려주실 거고요. 사운드를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가볼게요. 쫀득쫀득하죠? 네. 근데 과연 바로 이렇게 비교됐을 때 어떨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소리 조금만 더 들어보고 네. 아하, 좋죠.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이 이전에 아마 요 편보다는 먼저 방영이 될지는 네. 모르겠지만은 레코딩 타임즈에서 네네네. 아이바네즈 프레스티지랑 프리미엄을 비교한 레코딩 세션 타임즈를 진행을 했어요. 아 그렇죠. 예, 거의 흡사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하나는 일본에서 제작이 되는 모델이고 하나는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제작이 되는 모델이라서 가격이 제법 차이가 나는데 사운드를 정리할 때 이누 씨가 했던 말이 정확하게 생각이 납니다. 이 두 모델을 가지고 최종 아웃풋을 만들어낸다 했을 때는 둘 다 모자람은 없어요. 분명히 모자람은 없고 하지만 이 사운드로 약간 해상도도 그렇고 뭐 하이가 열려있는 것도 그렇고 좀 고퀄의 사운드 만지지 않고도 이 기타를 연주한 것만으로도 완성도 높은 사운드를 만들려면 당연히 금액을 많이 투자하고 깁슨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합리적인 가격에 이 깁슨 레스폴 XS 특유의 사운드를 합리적인 가격에 뽑아내고 싶다 했을 때 이 에피폰의 알렉스 라이프슨 레스폴 XS로 가더라도 문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든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성비를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 기타 한 대로 끝을 볼 것이냐를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가장 궁금한 점이 뭐냐면 은총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레스폴을 엄청 많이 다뤄봤잖아요. 그죠. 근데 이 XS가 주는 연주감에 있어서의 편안함 이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거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도 약간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잠깐 지금 최근에 어떤 깁슨에 대한 주변 뮤지션들과 아니면 혹은 지인들 아니면 혹은 그 일반인에도 네. 불구하고 깁슨 기타를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갖고 싶으셨던 분들의 일단 최근에 어떤 이 기타를 갈망한 좀 지점을 좀 잠깐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제 주위에 아까 뭐 연피님도 통화하는 거 들었겠지만 주변에서 오그 레스폴 아니면 혹은 뭐 57 블랙뷰티 딱 한 요 두 개인 것 같아요. 요 두 개 쪽으로 이 기타를 이 깁슨 기타를 그러니까 원래 관심이 있었는데 뭐 일하다 보니 아니면 뭐 세션 기타만 쓰다 보니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아니면 일반인 분들은 갖고 싶었는데 뭐 언젠가 뭐 하나 드리지 뭐 네. 이랬다가 이 지금 가격이 점점 올라가는 걸 보고 최근에 깁슨 기타를 구매하는 주변 지인들이 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죠. 오늘이 가장 싸다. 예, 지금 거의 끝으로 가고 네네.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통 그런 친구들은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현피디님이야 저는 진짜 나름 원 없이 써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물론 저는 현피디님 정도는 아닌데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점들은 다 이렇게 잘 가지고 잘 소유해봤고 뭐 방출도 했지만 지금은 저의 깁슨 라인업이 거의 완성돼가고 있어요. 딱 한두 개 정도만 네. 딱 더 드리면 저는 이제 끝나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이 기타가 주는 그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그 기타 깁슨을 지금 구매하고 싶은 뭐 첫 깁슨을 드리고 싶은 이런 분들한테는 이 기타는 지금 해당이 안 된다고 일단은 딱 짚을게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이 기타를 깁슨이 전혀 없는데 드렸을 때는 결국에는 이 클래식한 이 오리지널리티 쪽에 대한 갈증이 생겨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플로이드 로즈를 좋아하고 나는 잘 쓸 것 같은데 해도 첫 깁슨 한 대를 드리는 거면 얘는 좀 피하셔라. 네. 그게 1번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사실 저 그러니까 형님이랑 저랑 그 꼰대적인 그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한테 사실 이 구매 리스트에는 냉정히 말해서 그죠, 좀 그죠. 없는 그죠. 기타죠. 그러니까 냉정히 말해서 이거를 살 거면 내가 57 블랙뷰티나 아니면은 68을 사지 68 커스텀을 사지 왜 이걸 아니면은 57 블랙뷰티 아니어도 된다. 깁슨 커스텀 블랙을 사지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게 네.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레스폴이 종류별로 세대가 있고 레스폴이 세대가 있고 이제 355도 한 대 있고 네. 뭐 그렇다 보니까 그 입장에서 딱 봤을 때 이 기타가 눈에 확 들어와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험버커 사운드의 이제 마호가니 넥과 바디 조합 그러니까 깁슨 색깔을 가진 기타 사운드를 좋아하시는데 아 깁슨은 근데 이게 암이 참 아쉽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PRS를 선택하셨을 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봄용 기타의 어떤 지점으로 기름이 막 넘치고 막 그
그 험버커 개인이 주는 그 사운드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기타가 사실 PRS 말고 딱히 대체제가 네. 없는 거죠. 근데 그게 결국에는 깁슨과 결을 좀 같은 길로 가는 기타 계열인데 이 기타가 딱 그거예요. 아, 내가 깁슨을 좋아하는데 PRS를 써야 되나? 해서 샀던 분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타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들어보시면 일단 둘 다 뭐 이게 지금 무게도 그죠? 나쁘죠. 특히나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 에피폰보다 깁슨이 훨씬 가벼워요. 네. 무게감도 괜찮고 이 바디도 좀 얇아서 그죠. 얇고 컨투어가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안기는 맛도 있고 올려서 치시든 내려서 치시든 편하실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플로이드 로즈를 싫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깁슨은 어쩔 수 없이 좀 플로이드 로즈를 택하는 것 같아요. 일반 트레몰로 암이 각도가 안 나오는 거죠. 뭐 물론 뭐 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기술적으로 빅스비 정도죠. 뭐. 근데 이게 외관적으로 약간 뭐라 해야 될까 그 거부감이 들 수는 변종 있겠지. 같다라고 네. 느끼시는 근데 건데. 저는 너무 환영해요. 오히려 제가 이 친구가 딱 들어오면 뭔가 완성이 될까라는 생각도 들고 깁슨으로 정말 다양한 플레이를 하고 싶은 나 깁슨 기타 빤데 아 이게 암이 없어서 너무 아쉬웠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고민하실 필요 없이 이 기타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에피폰도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소리가 되게 좋아요. 맞습니다. 되게 좋아요. 물론 이 말씀 꼭 저희가 늘 드리죠. 에피폰이 깁슨에 비교하면은 그 기름칠이 좀 많이 덜 되는 느낌이 있고 아무래도 뭐 따라가기는 어렵겠다. 네. 근데 하지만 충분히 내가 이 맛을 내는 거에서는 부족함은 없다. 그죠. 근데 하지만 깁슨의 소리를 진짜로 가지고 싶으면 깁슨으로 가야 되는 맞아요. 거는 어쩔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내가 험버커 사운드를 좋아하는데 그거를 대체할 게 PRS밖에 없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그래서 그 깁슨을 좋아하는 마음에 비해서 어쩔 수 없이 PRS를 선택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이쪽으로 오시면은 그게 다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은총 씨가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깁슨 레스폴 특히나 커스텀을 선택을 할 때 가장 망설여지는 부분을 연주자가 가장 망설여지는 부분을 가장 많이 해소한 현대적인 기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사운드 한번 들어보시고 깁슨의 육중하고 기름진 사운드와 그리고 다른 편리한 이 범용 기타들의 이 옵션 연주감을 원하시는 연주자들이라면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묻힙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